2005년도에 조던 브랜드가 이제 20주년 기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거물급 MMA. 아디다스가 이제 리복을 사버렸지. 뭐 소주 마시는 소리를 내지 않을까. 운명도 스트롱 서바이벌 같아서 자꾸. 맞지, 맞지. 강장한 그렇지. 사람. 나중에 한 20년 있으면은 운동한 X에서만 나올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아, 진짜로.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제가 데뷔 앨범을 냈죠. 스퀘어가 2006년도입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2006년도에 나이키 플러스 아이팟. 아, 생각나요, 생각나요. 칩 같은 거 바닥에 딱딱 넣는 거죠. 이게 처음에 이제 마크 파커, 나이키 지금은 이제 CEO 마크 파커랑 지금은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랑 전화 한 통으로 그냥 바로 아이디어 회의에서 바로 프로젝트 진행 OK까지 그냥 일사천리에 그냥 진행이 됐지. 혹시 할 거면은 대가리들끼리 해야 돼. 뭐 잔챙이들이 밑에서 그걸 해봤자 뭐가 안 돼. 우리가 하려고 하면 허락 받고. 맞아. 그 나중에 됐어. 근데 지가 했대. 어. 근데 바로 그냥 형들이 그냥 딱 하고 딱 오케이 콜 해서 빡 하니까 금방 되잖아. 맞아. 어. 진짜 럭키하게 이때가 내가 나이키 러닝팀 있을 텐데 그 아이디 그러니까 뭐든 되려면은 되게 쉽게 돼 또. 나이키 러닝팀은 뭐 디자이너고 디벨로퍼고 뭐 마케팅 뭐 사장이고 상관없어. 그냥 다 뛰어. 다 진짜 러너 완전 핏이야. 다 쫙 마르고. 트레이닝 뭐가요 회사 갈 때? 상관없어. 돼지는 없죠? 아니면 잘 뛰는 돼지가 있나? 내 기억으로는 비슷한 애가 몇 명 있다. 아 그래? 근데 잘 뛰어. 아 그래요? 아 그럼 난 안 되는데. 배가 나왔는데도 잘 뛰는 사람이 있어. 그런 애들이 가끔가다 있죠. 스포츠형 돼지. 스포츠 돼지들. 이게 문제가 재밌긴 재밌는데 내가 얘기를 하다가 자꾸 까먹어. 뭔 얘기하다. 오니츠카 아식스 오니츠카 옹이 돌아가시고 2007년도에 2008년도에 루날론. 아 이때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이제 데뷔를 하고 2009년도에 이제 이때부터 조단이 이제 넘버링이 에어조단 1, 2, 3 이렇게 돼가지고 23탄까지 나오고 백넘버 23탄까지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넘버링이 종단이 되고 이제 연도로 에어조단 2009, 2010 그리고 이제 아까 네가 얘기했던 11년도에 나이키 맥. 나이키 맥. 마이클 제 폭스가 백투더퓨처의 에어맥을 그때 2에서 맞아요. 신고 나왔는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때는 이제 이 운동화 사실 밑에 그 세트에 그 드로리안에서 딱 나와가지고 박사가 퓨처에서는 이런 거 신고 입는다 하면서 그 자켓 주고 가방도 이렇게 원통형의 나이키 가방 맞아. 거기서 이제 이제 나이키 맥 신발을 딱 꺼내서 주는데 거기서 이제 이 사운드가 즈 하면서 이게 맞아. 오토 레이싱이 딱 되잖아. 그 쉴레이스가 이렇게 밑으로 쫙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사실 땡겨지는 게 그때는 이 테크놀로지가 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세트 밑에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줄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 잡아 땡겼대. 아 눈속임이었구나. 눈속임이었어. 그래서 신발 밑에도 사실 구멍이 있었어. 이거는 팅커가 크리스마스 파티 때 얘기해준 비하인드 스토리고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2011년도에 이거를 아직까지 그때 나이키가 그 특허를 이 오토 레이싱 파워 레이싱이라고도 하는데 이거에 대한 특허를 내긴 냈는데 이거를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 근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 배터리랑 이 모터랑 그리고 그 이 소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상용화가 될 수가 없어서 일단 11년도에 파워 레이스가 안 되는 버전을 발매를 했어. 1500 정도. 그래가지고 옥션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금은 이제 마이클 제이 폭스가 파킨슨 디자인이었는데 거기 이제 파운데이션에 기부를 했지. 그다음에 2012년도에 되게 익사이팅한 일이 많이 있었어. 하이퍼덩크랑 이제 스포츠팩 해서 플러스 그래서 스마트폰이랑 연동되는 기능
플라이니트가 나왔지. 아, 이제 니트 버전이 이제 이때부터 12년도부터 이제 니트 버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니트도 이 가피를 그러니까 방직 어떤 니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이거든 뭐 이거든 저거든 뭐가 다를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니트 짜는 거죠 신발을 짜는 거지 실로 짜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신발에 맞게끔 이 니트 방직 기계 자체를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들고 이태리에서 엔지니어 다 오게 해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이거를 또 대량 생산에 맞게 아예 그 공장 설비 시스템이라든지 니팅 기계라든지 이런 거를 다 만들었지 폼퍼질의 갤럭시 버전이 아주 그냥 세계를 강탈했지 그때 뭐 난리 났을 거야 한국도 한님도 그러면 이제 이런 폼퍼질 잘 팔려서 돈 좀 벌겠는데 아 페니 로열티 계약은 끝났어요. 벌써 끝났지 페니가 그 지금 그 시골에 어디 고등학교에 있는데 코치하고 있는데 아 그래? 친구가 아파가지고요 페니 친구가 뭐 암인가 그래요 그 사람 원래 그 팀 농구 코치인데 그 친구를 도와주러 간 거예요 페니가 아, 그 친구가 부탁한 거 완전 어렸을 때 프로야 친구인데 네가 와서 나 대신에 좀 코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승시켰어요 그 팀을 와 그래서 그 팀 아직도 코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멋지다 페니 멋있어 폼퍼즈 갤럭시는 그 오리지널 폼 페니보다도 더 단기간 더 많이, 많이 팔린 팔렸구나. 레코드를 또 브레이킹 했지 13년도에는 이 아식스의 젤 카야노가 20주년 되는 해여서 20주년 또 팩이 나오고 젤 카야노는 러닝 좀 한다는 사람들은 뭐 다 한 번쯤은 신어보고 다 들어본 그런 왠지 아식스는 러닝이랑 되게 잘 어울려 그때 2000년도 전후에는 러닝 진짜 하드코어 러너인데 나이키 러너를 신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에어맥스를 신는 사람들은 진짜 시리어스한 러너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 예전부터 아식스 카야노나 아식스 미즈노 뉴발란스는 러너들의 두터운 그런 어떤 신뢰를 받고 있지 맞아 미즈노도 그렇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피팅이 예를 들어서 쿠셔닝이 아무리 좋아도 밑에가 아무리 좋아도 옆에 벽이라든지 그 피팅이 안 맞으면은 발바닥의 일부만 쿠셔닝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팅이 그만큼 중요해 특히나 계속 뛸 때는 발볼이 어디가 안 맞는 거를 계속 하프 마라톤을 뛰건 10km를 계속 뛴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밑에 쿠셔닝이 아무리 좋은 거에 어디가 지금 안 맞아가지고 물집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뭐 소용이 없지 아 이제 부스트가 나오구나 부스트가 나왔지 여기 있어요 앞에 부스트 신어봤어? 아니요 저는 아디다스에서 제 사이즈가 잘 안 나오더라고 한국에서 신어봐 일단 예 일단 신어볼게요 지금 발 한번 넣어봐 이샤 빨리 일어서 봐 일어서 봐 되게 몰캉몰캉한데 그지 약간 이상한데 이거 야, 반스 신고 있다가 또 바로 바르시니까 더 심하다 신발은 쿠셔닝이야 운동화는 그쵸? 특히 이게 그러면 또 아디다스의 또 새 바람을 일으킨 쿠션이 아디다스는 부스트 때문에 요새 다시 또 아디다스 확 간 느낌이 이게 이 한몫한 것 같아요 부스트가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런 알갱이들 이런 디테일 있잖아 이게 네. 좀 징그럽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만 신어보지 않았을 때 그래서 처음에 조금 고전을 했어 왜냐면은 사람이 왜 운동화 살 때 이러잖아 일단 보고 마음에 들어야지 이거 사이즈 주세요 해가지고 신어보잖아 근데 일단 좀 징그러우면은 일단 거기서 일단 감점 차라리 약간 더 비저블한 에어나 뭐 다른 이렇게 뭐 지금은 러닝화 옵션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 편하다 편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쿠셔닝의 중요 요소가 두 가지인데 이 하나는 충격 흡수 하나는 이제 반발력 이거 두 개가 월등하면서도 이거는 반발력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입소문을 타면서 일단 한번 신어봐라
저 디자인이 징그럽건 뭐건 간에 일단 한번 신어봐라가 돼서 신어본 사람들은 다 사는구나. 이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없어. 러닝을 하는 사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쿠셔닝을 약간 되게 폭신폭신한 걸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약간 딱딱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라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데, 부스트 때문에 하여튼 아디다스는 2015년부터 살아났죠. 세일즈가 완전 락킹 하이 하기 시작했고, 원래는 바스프라는 그 케미컬 회사 거기랑 협업을 해가지고 바스프에서 원래 인페너지라는 그 폼을 개발을 했었어. 이게 저게 이게 뻥튀기 그 알갱이 같은 것들이야. 그거를 압축 뻥튀기를 해서 저 쉐입으로 몰드상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뭐 울트라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2015년에 뭐 10밀리언 페어 솔드 아웃 되고, 그리고 15년부터 데뷔해가지고 16년, 17년 부스트 시리즈는 지금 계속 세일즈가 높아지고 있어. 나도 하나. 나는 저거 처음에 보고 딱 그거 같잖아. 스티로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비싼데 스티로폼 갖다가 박아놓은 거를. 이게 초기에 인터넷 패러디에 스티로폼. 아, 그냥 갖다 놓은 게 있었고, 일본 애들은 이걸 스시라고 했어. 스시? 바발 바발 위에 일본에서 스시라고. 노란색이면 나가보네. 근데 이 부스트는 바발갱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그게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나? 하나하나 수백 개 수천 개가 이렇게 모아지는 그 결속력이 있어야 돼. 그 결속력을 하는 케미컬 본드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색소를 넣으면은 그 결속력이 약해져. 그 아직도 그거를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몰드건 폼이건 간에 그 원자재를 넣을 때 색깔 염료를 넣어. 그래서 몰드기에서 그게 이제 녹아지면서 몰드로 이게 들어가거든. 주입이 되거든. 근데 그게 아직 풀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지. 근데 금방 해결될 것 같아. 16년도에 이제 드디어 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3D 프린팅이 이제 운동화 업계에서 이제 시도는 많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이제 빅 브랜드에서 실질적으로 모델을 런칭한 거는 2016년도가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그렇고, 이제 퓨처크래프트 3D 러닝화를 아디다스에서 발매를 했고, 하이퍼 어댑트가 미래로 가기 시작한 거. 그렇지. 백투더퓨처2에 나왔던 그 파워레이스 오토레이싱 기능이 드디어 일반인에게 판매가 된 운동화. 처음 버전이 이제 하이퍼 어댑트 시리즈 1.0. 2000 그 백 투 퓨처 영화 봤지? 네. 거기에 이제 퓨처로 가는 그 연도가 2015년이죠. 맞아.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나이키 맥을 오토레이싱까지 다 되는 거를 발매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거를 나이키에서 완수를 했지. 올해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에 그 코미디언 세스 로건이 마이클 제이 폭스랑 드로리안 타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거 동영상도 어디 있을 텐데 그 나이키 맥을 신고 나와. 멋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타이어 컴퍼니에서 러버솔 하나로 운동화 시작된 1800년도부터 지금까지 오토레이싱까지 되고 IT 기기랑 지금 스마트폰이랑 다 연동도 되고,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1년에 한두 개만 어떤 핵심적인 액기스만 넣은 거야. 이게 거의 스니커즈의 히스토리에 완전 브리프한 버전이지. 요점만. 바바바바바. 도움이 됐냐? 많이 알았어요. 진짜? 쭉 해주니까 좋네. 이제 어디 가서 내가 물어볼 수 있지. 이게 뭔지 아냐고. 뭐 어떤 예를 들면은 뭐 인터뷰하러 갔을 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아는 게 좀 생겼으니까. 오케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부족하고요. 오케이. 앞으로 몇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시간이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네가 해준대네. 아, 그거 해줄 테니까. 그거 회당이야 그럼? 내가 해줄 때마다 네가 해주는 거야? 이상하다. 너도 해주고 나도 해주고 우리 느낌이 이상하게 해주는 느낌인데. 야, 기브 앤 테이크야 이 세상에 모든 건. 오케이 좋아요. 딜? 네. 아, 그러면은 뭐 오늘은 역사편. 다음 시간에 또 뭐 다음에 만났을 때는 또 딴 거. 일단 그 다음에 네가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오케이. 그런 걸 좀
다음 시간에 좀 배웠으면 좋겠어. 일단 네가 X를 딱 예약을 해놔. 다음번에 어쨌든 내가 제가 좋은 걸로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네 보고 한번 생활해 볼게. 빨리 다음 시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씨 근데 오늘 많이 배웠어? 배웠어? 네, 이제 가시죠. 아 힘들다. 네? 아유 수고하셨어요. 뭐 방송 뭐 마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네. 야, 이 울트라 부스터 근데 좀 갖고 싶다. 나 아디다스 신발을 안 신어봤어. 슈퍼스타 말고.